안녕하십니까. 네, 남쪽 지방에는 이미 다 졌을 것 같은데요. 여기 북쪽에는 아직 진달래가 있습니다. 이 진달래 꽃을 보면 옛 추억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 동산에 올라가서 이 꽃을 많이 따먹었습니다. 네, 새콤한 향이 좋습니다. 네, 진달래는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달래와 비슷한 철쭉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진달래는 꽃을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 하고요. 철쭉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먹거나 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개꽃이라고도 합니다. 네, 진달래는 3, 4월에 꽃이 먼저 피고요. 나중에 잎이 나옵니다. 그러나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고요. 5월경에 꽃이 핍니다. 네, 진달래는 꽃과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은 영산홍이라 합니다. 꽃은 시고 달며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뿌리는 평안성질이고 역시 독성이 없습니다. 네, 진달래 꽃은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작용이 있고요. 혈압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약초입니다. 네, 여성의 월경 불순, 월경이 없을 때 효과가 있고요. 해소와 거담, 기관지염 등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민간에서는 꽃잎을 꿀에 재워 천식에 먹었습니다. 네, 또한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고요.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피가 쏟아지는 북루, 토혈 등에 쓰이는 약재입니다. 네, 진달래 뿌리도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우수합니다. 즉, 이 진달래는 고혈압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특히 진달래 뿌리는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의 특효입니다. 누워 있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든 허리 통증을 잡아주는 약재입니다. 이 진달래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우수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저혈압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하루에 꽃 말린 것은 10g 정도, 뿌리나 가지, 잎 말린 것은 15에서 3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진달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